시티한 아데미가 나오고 오고 나서는 다양성이랑 포용성을 인정하고 과연 리더가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를 리더의 덕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MVP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기술 전문가들을 계속 차출해서 커뮤니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모임에 지원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쓰게 해서 그들의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에 스티브 발머가 있을 때는 하버드나 예일 출신의 사람들을 썼다면 이제는 3대 CEO가 취임하고 나서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영입함으로써 이제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다고 해요. 그거는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을 쓰는 게 우리의 목표지 하버드와 예일이 나왔다고 거기서 멈춰서 경쟁만을 유발하는 사람은 우리의 조직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3대 CEO가 바뀌면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비욘드 더 카, 자동차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미니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아이덴티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미니의 고객의 정의는 우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서 사실 페라리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열광하는 미니를 산 오너들이 스스로 자기네끼리 커뮤니티를 강력하게 구축을 해서 여기 보시면 미니를 타고 저렇게 시장 마켓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는 뒤에서 조용하게 이들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고객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가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스포츠의 강자는 나이키입니다. 마케팅에서 넘버원이죠. 근데 나이키를 이긴 아디다스가 20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 브랜드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마켓쉐어가 어떻게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브랜드 인지도는 마인드쉐어, 마인드에서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가 마인드쉐어거든요. 그걸 보는 지표가 저기에 있는 순수 고객 추천 지수라고 해서 마케팅 팀에서 주로 저러한 평가를, 덕목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럼 아디다스는 어떻게 나이키를 이겼을까요? 왜냐하면 스포츠 협회는 대부분 나이키가 스폰을 하고 국가대표 옷도 다 나이키가 있는데 그럼 아디다스는 전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와 함께 청소년들하고 하는 길거리 축구대회를 연다든지 달리기 대회를 통해서 뭔가 경험을 주는 걸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나이키가 제일 못하는 게 패션 쪽에 스포츠를 못해서 여기 보면 오리지널스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거든요. 그래서 쇼미더머니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에 나오는 힙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오리지널스 옷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도 하고 이래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디다스는 공간하고 또한 이러한 이벤트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이키를 이기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마인드쉐어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강시영 대표가 운영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마 그 방탄소년단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명하기 전에 방시혁 대표가 그 많은 아이돌 중에 우리는 어떻게 차별화를 해서 끌고 가야 될까를 생각한 게 이 사람이 서울대 미학과를 와서 그런지 몰라도 소통과 콘텐츠였어요. 그래서 이들한테 유명하기 전에도 너네들의 이야기를 써 20대가 고민하는 거 20대가 성장하기 위한 너네들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콘텐츠로 올리게 했어요. 그들이 유명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니까 그들의 공감하는 팬이 생기고 팬들이 다시 그 2차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팬덤을 구축하게 된 거죠. 글로벌로. 그래서 이들의 여러분도 들어보신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암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방탄소년단도 성장하지만 자기 자신도 좀 더 성장해야 된다고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완벽한 글로벌의 세계관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아이돌이 됐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이루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네 가지 회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각자 회사는 다 다르지만 기업의 전략과 브랜드의 가치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그 방향으로 맞게 구축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기업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마케팅만으로는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로서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그럼 어떻게 구축하느냐? 각자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 먼저 전문가를 영입하고 그럼 일반의 고객들이 영입해서 같이 놀 수 있는 먼저 판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판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기여를 해서 내가 뭔가 경험을 갖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가 잘 성장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인계는 뭘까요? 결국은 커뮤니티하고 브랜드가 친구가 돼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만들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저 네오버드리안 박선장 대표는 그 기업의 그 교육훈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팜플렛이나 보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인 초청 연사를 우리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신 이 IK 그룹 김상훈 회장께서 간단하게 우리 연사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늘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한번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대표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소개할 때 골프를 고친다는 얘기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기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 2, 3분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토르 사도비니치라는 그 모스크바대 총장이 박태준 회장 계실 때 포항대처라고 광역대처로 왔었거든요. 여기 분들 아시겠지만 직업도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직업도 가면은 포스코 처음에 할 때부터 박태준 회장이 근로자들의 어떤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시설, 주거시설 다 만들었죠. 그걸 보고 나서 비토르 총장이 하는 말이 레닌 동지가 꿈꾸었던 노동자의 천국 활력이다. 그럼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려고 혁명을 이뤘던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모든 사회주의 이론을 갖고 천국을 만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한 군데도 없고 엉뚱하게 포항제철의 그 단지였던 지곡동에서 그 생을 발전하게 된 거죠. 우리 기업의 역할은 전 개인적으로 그런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동력과 기반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역할입니다. 그게 억지로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요즘에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요즘에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윤상 대표를 통해서 저분이 걸어왔던 그 열정과 땀과 눈물과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룩했던 그 수많은 비난한 그 지표들을 보면서 저분한테 우리가 큰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로 헤어의 강윤서입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연사 소개를 고급스럽게 받아본 적 처음입니다. 그죠? 연사 소개를 이렇게 입문하고 받아들이니까 제가 굉장히 수연해지고요. 또 커뮤니티에 대해서 기억으로 가야 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친구예요, 친구. 예, 네, 커뮤니티, 친구. 그래서 어느 일본에 어디 가면은 이자카야는 그 슬로건이 우리는 친구니까인데요. 우리 친하니까. 친하면 다 이렇게 오늘의 좀 달라지고 그런가 봐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 코로나라서 5월달에 제가 강의를 하긴 했는데 예, 늦춰졌어요. 근데 괜히 온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의욕이 너무 저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구라도 못 가고 그죠? 좀 대충 가야지 구라도 까고 갔는데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 뭐 장난이 아니고 또 20년 동안 이렇게 거의 했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가 좀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 오늘 제 얘기는 아침